안녕하세요. 책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민년 1년을 우리 소뚜분들이 어떻게 지내실 건지 방향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소띠분들이 작년까지 삼재팔란을 엄청나게 크게 겪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22년 이민년이 되면서 우리 소띠분들이 봅시다. 이제부터 맡겼던 부분들이 눈 녹듯이 다 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눈 녹듯이 다 녹는데요. 그러면 뭐가 들어올 것인가 볼까요? 이분들이 올해 문서, 뭐 귀인, 뭐 직장에서 승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네요. 이민년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금전운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나르는 격이다. 하늘로 나르는 격이다. 이렇게 나와요. 문서를 잡으면 그게 큰 돈이 되고 복이 되고 재물이 된다고 합니다. 복이 된다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는 뜻인데 내가 어떤 문서 잡을 일이 있다라면 그냥 무조건 잡으세요. 무조건 잡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잡으시면 이게 굉장히 크게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변에 그동안에 뭔가 오해나 갈등이 있어서 떠나신 분들이 돌아오는 격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귀인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오해도 풀리고 이제 뭔가 이민년이 들면서 합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딱 귀인 줄로 들어오는데 만나게 돼서 이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이분이 뭔가 내 사업적으로나 뭔가 크게 영향력을 줄 것 같아요. 뭐 도와줄 것 같아. 많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해봐라, 아니면 네 사업장을 내가 이만큼 또 밀어주겠다, 이러신 분들이 나타난대요 올해.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소띠분들이 굉장히 보면 강직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강직하신 분들이 많아. 한 우물만 파. 왔다 갔다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진득하게 뭐를 해가지고 이 진득하게 해왔던 것들이 올해는 안 풀렸던 것들이 솔솔솔솔 풀려가지고 한시름 놓고 숨을 쉬어가고 굉장히 이제는 아우 이 정도 됐으면 마음 놓고 살겠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우물을 파셔가지고 이렇게 올해 이민년에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올해 좀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퇴직하면서부터 굉장히 또 좋은 운수로 들어와요.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또 일을 안 놓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시는 일에서 굉장히 덕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수는 어떤지 볼까요? 작년에는 이분들이 그 잔병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잘자라게 크게 아픈 것보다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찢기고 그래서 잠깐 수술도 하고 이랬지만 올해는 건강수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만큼 우리 소띠 여러분이 올 한해 이민년에 정말로 정말로 잘 풀리셔가지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건강적으로 좋게 들어오고 사람들과도 이렇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식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자식이 뭐 결혼을 하든지 뭐 손주를 낳든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시간 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